사주와 주역점으로 각각 운을 추론하게 되면 전혀 다른 결과가 생기는 걸까? 사주와 주역점은 운세를 예측하는 두 가지 다른 방법입니다. 사주는 태어난 년, 월, 일, 시간 등을 바탕으로 인간의 성격, 특성, 운명 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. 반면 주역점은 특정 시간에 구한 일정한 숫자를 바탕으로 그 숫자에 해당하는 운세를 예측하는 것입니다. 두 방법 모두 인간의 운세를 파악하는 방법이지만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. 이는 각각의 방법이 기준이 되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. 사주는 개인의 태어난 날짜와 시간에 의존하여 그 사람의 특성과 운명을 파악합니다. 따라서 사주를 통해 알아낸 운세는 해당 개인에게 적합하고 정확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. 반면 주역점은 시간에 의존하여 그 시간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는 것입니다. 따라서 해당 시간에 일어날 일들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 사주와 주역점은 각각의 방법으로 인해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두 가지 방법 모두 예측된 결과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과 자세한 분석이 필요합니다.